아, 정신력 또 달았어. 어떡하지? 지금 88%야. 야, 뭐야 방금? 방금 코끼리가 방귀 낀 소리죠, 맞죠? 전기톱 소리였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뷰맨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또다시 하는 백룸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백룸은 스팀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백룸 컨텐츠로서 이번 백룸에서는 다양한 괴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아, 난이도가 있네. 제일 쉬운 걸로 하고 싶은데 뭐가 쉬운 건지 모르겠는데요. 뭐야, 스토리 게임이야? 여기 어디야? 기억이 나지 않아. 나는 그냥 일하고 왔었을 텐데. 뭔가 어디로부터 떨어진 기억이 나. 이제 나갈 방법 찾아봐야겠죠? 이게 제가 알기론 총도 있고 나무도끼인가 막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뭐야, 누구세요? 변기세요? 아니, 그 두부인가? 이거 뭐지? 못 먹어? 야, 이거 CCTV가 나 보고 있잖아. 뭐야? 누가 날 보고 있는 건가? 일단 사다리를 발견해야 된다 했거든요. 잠깐만, 그럼 내가, 야, 이거 함정이었어? 맞으면 피, 나 맞았네. 저 피 달았어요. 지금 94%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또 여유롭게 아이템 파밍하기가 좀 그런 게, 이 게임엔 갈증이 있단 말이야. 배고픔도 있고. 배고픔이 다 달면 미친대요. 미쳐서 죽는데. 그리고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무서움이 증가해서 또 미친다고 하네요. 잠겨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열쇠가 있다. 대부분의 이런 게임은 7단계에 걸쳐 엔딩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즉슨 예스 예스 오마이갓시 일로와. 컴온 엑스칼리버 티용 티용. 아, 여기 초반에 왔던 데 같은데 어떡하지? 아, 정신력 또 달았어. 어떡하지? 지금 88%야. 야, 뭐야 방금? 방금 코끼리가 방귀 낀 소리죠, 맞죠? 어? 방금 누구였지? 미친놈이다. 미친놈이야. 미친놈이 미친놈인가봐. 어떻게? 어, 나갈 길 찾아야 돼. 전기톱 소리였어. 아니, 맵이 다 똑같아 보여. 선빵 필승! 선빵 필승! 선빵 필승! 야, 싸움 개잘해. 어떡하지? 전기톱이 세네요. 제가 이번에 고른 직업은 육상선수입니다. 달리기 개빨라요. 괴물 와도 그냥 도망갈 수 있을 듯? 어, 야, 물 찾았다. 이렇게 있구나. 대박 사건. 오케이, 물 하나 먹었고요. 이렇게 열쇠도 바닥에 떨어져 있나 보다. 오케이. 어, 야, 뭐 하나 더? 아씨, 깜짝아. 씨, 이거 뭐야 이건? 아, 밴디지. 오케이. 반창고, 반창고. HP를 회복할 수 있죠. 야, 봤지? 이거야. 이거라고. 그냥 바로 찾아버리잖아, 그냥. 올라가. 이거야, 이거. 그럼 결과적이게 맨 위층 올라가가지고 열쇠를 찾아서 맨 밑에 층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네? 이거 아주 개같은 게임인데요? 이거 제작자님이랑 맞짱 뜨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일단 나 이 직업 너무 마음에 들어. 스태미너 개빨리 차. 야, 바로 찾았잖아. 이거야. 이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냥 괴물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어? 왜 같은 곳이죠? 올라왔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맵을 컨트롤 CV 했네. 이거 7레벨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3개 올라왔죠? 그럼 4개만 더 올라가면 돼. 아, 열쇠 있으면 이런 데 한번 열어볼 텐데 열쇠가 없어. 이거 어딘가에 마스터키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길지? 야, 야, 바로 찾았잖아. 봤지? 아, 아니구나. 뭐세요, 님? 어? 야, 위에서 물 떨어져. 어? 뭐? 어어어? 어! 이거 먹고. 야, 병은, 병까지 먹었어? 아니, 먹고 병을 여기 밑에다 둬야지, 멍청아! 야, 이거 망했다. 이거 오른손의 법칙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오른손의 법칙이 안 되는, 되네요. 봤죠?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 처음에 거기잖아. 정신력 지금 87%예요. 처음에 그 전기톱 아저씨 나왔던 데잖아. 아, 근데 맵이 왜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지? 그치? 그리고 열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다른 차원의 문인가? 도라에몽의 어디로든 문처럼? 그런 개념인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게임 자체가
아, 여기 노란, 여기 노란 곳에선 저 형님이 사시네. 아, 이쯤 되면 열쇠 하나 줄 법한데, 진짜. 많이 왔는데. 아니면 내가 열쇠를 놓치고 올라왔나? 왜냐면 제가 아이템을 다 파밍하고 막 올라간 게 아니라서. 아이템 놓쳤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야, 여기 맵은 유난히 넓다. 큰일 났다. 지금까지 맵 중에 제일. 이거 그냥 이렇게 못 먹나? 어, 먹을 수 있다! 뭐야! 아! 얘 그냥 받아 먹네! 근데 정말 높은 확률로 엔딩을 안 만들었을 수도 있다. 멈춰. 잠깐만 하지 말아봐. 못 오쥬? 달리기 개빠르쥬? 어? 수녀다. 아, 큰일 났네요. 뭐 더 많이 나오네요. 아, 멈춰봐, 잠깐. 아, 소리 왜 저래? 야, 물 먹어, 물 먹어. 아, 제가 물 먹을 때 계속, 너, 님은 보세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난리야, 여기. 뭐,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인가봐. 여기가 꼭대기층인가? 어, 여기서 열쇠를 얻어야 되나? 뭐지? 바닥을 잘 확인해보자. 설마 열쇠? 아이 개같은 바나나 진짜. 먹긴 먹어야 돼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지금 7개층이 어디. 이게 마지막이어야 되거든요? 원래? 가이드대로라면? 층 7개 있다고 했으니까. 바나나. 야씨 큰일났다. 야 이거 반복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거 엔딩 없는 거임? 너 누구야? 어? 야, 넌 누구야? 어, 얘 왜 여기서 나와? 아씨! 어, 왜 여기서 저기서 나오지? 어, 아니네. 처음 보는 애야. 망치 들고 있네. 아, 한 대 맞았어요. 젠장. 어? 저기 혹시 살려줄 생각 없나요? 저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혹시 살려줄 없군요. 무빙! 절대 안 죽지.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 나 이제 그만 올라가고 싶어. 차라. 풀지 같은 게임. 아, 이 게임 엔딩이 없구나. 이게 엔딩이 아니라 랭킹 제도의 게임이네. 누가 더 오래 올라가나. 리더보드가 있었구나. 이 게임을 31층까지 간 사람이 있어? 왜요? 거기까지 가? 왜 갔지? 아, 나 못해.